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아마 마지막으로 정조 때 재상 채재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재상으로서 채재공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왜 갑자기 다른 시대에도 재상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루질 않고 갑자기 정조 때 뭐가 좋아서 채재공을 골랐느냐, 그건 아니고 정조와 채재공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조라는 사람이 서인들의 위세에 마냥 굴복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숙종처럼 황국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랬던, 뭐 약간 연민은 가나 훌륭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조와 그 밑에서 또 채재공을 보고 있으면 채재공은 또 태종 때 하륜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임금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실 채재공도 그렇게 명재상의 반열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담하게 한번 정조와 채재공의 관계를 정리하는, 왜 그 조선에 좋은 재상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라가 혹은 임금이 제대로 그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결국 쇠퇴해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채재공 이야기를 짚어봄으로써 그동안 했던 재상열전의 마무리 역할까지 이제 겸하려고 그 채재공을 골랐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공은 1720년, 그러니까 숙종 4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3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시대에 주로 이제 벼슬살이를 했고요. 뭐 그때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 다만 채재공은 이미 이제 당론이 남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 시대는 서인 시대이기 때문에 남인이라는 건 상당히 큰 핸디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이제 아주 재주가 있다 해서 아꼈고, 심지어는 도승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이 사도세자 문제가 돼가지고 세자 폐위하는 비만기가 내려졌을 때 목숨을 걸고 막은 사람이 바로 이 채재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 정조가 이렇게 채재공을 이렇게 아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건 사실 바로 이때 이제 그 자기 친아버지죠, 사도세자를 보호했던 그것 때문에 채재공을 그 무한히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정조가 또 이제 왕세손으로 짧게 대리청정할 때도 그때 이제 채재공이 호조판서 뭐 이런 걸 한 것을 보면 채재공이 이제 재주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 결기도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큰 시야의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가 결국 이제 1776년에 왕에 오르는데, 이런 정도 관계였으면은 정조가 채재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면에 내세울 만도 한데, 정조 초기는 보면 거인 중에서 노론은 주로 이제 사도세자 죽이는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권의 주력이 이제 소론이 됩니다. 서인 중에서 소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명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의정이 돼가지고 소론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채재공은 배척을 받습니다. 특히 정조 4년이 되면 이미 홍구경이 이제 제거됐을 텐데, 바로 이 홍구경하고 아마 채재공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조와 사적인 관계 이건데, 이거를 신하들이 견제를 해가지고 채재공이 정조의 곁에 이제 있지 못하도록 상당히 오랜 기간 서울 근교의 명덕산이라는 데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 제대로 된 공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게 정조 8년입니다. 정조 8년에 이제 공조판서로 복직을 시키는데, 공조판서는 사실은 판서이긴 하지만 굉장히 한직이죠. 서인들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올렸는데, 그 밑에 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조 참판이 바로 판서 아래인데, 아, 채재공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 하면서 출근 거부하고, 뭐, 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김문순이라는 사람은 파직을 당하죠. 그 후에도 이제 사실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조 시대라는 게 정조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는 게 정조 한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8년 이때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정할 때죠. 그래서 이제 정조 8년에는 일단 1차로 실패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난 정조 10년에 이번에는 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병마절도사라는 거는 평안도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전체에서 가장 정예병을 두었던 곳이 바로 평안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조정의 관직을 주려고 해도 뭐 전혀 이 견제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직이면서도 조금 한직인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부터 좌의정, 뭐 이복원, 우의정, 김익 뭐 등,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반대하니까 정조도 이들을 바로 다 그 파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직으로 중추부지사라고 하는 한직으로 또 있다가 정조 12년 2월 마침내 이제 우의정 제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조 시대를 읽어내는 키는 결국 정조 12년쯤 돼서야 겨우 정조가 제대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제 그런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 그 정조는 아마 숙종처럼 남인 중심으로 된 정권을 환국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재 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때가 되면 남인들은 이제 찌그러들어가지고 사실 숙종 때도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인재 풀이 미약해가지고 숙종이 다시 이제 서인으로 돌렸는데 정조 때가 되면 서인 세상이 막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다 할 남인 남인중에 인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선상에서 정조가 어쨌든 자기가 구상했던 정치를 좀 해보려고 최재공을 이제 갖다 놓고 섞으려고 했는데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최재공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정파가 이제 등을 돌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정조가 최재공 임명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가 바로 다음에 이제 복귀시켜라 해서 이렇게 탕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은 이미 서인들은 이 최재공을 함께 갈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보았던 거죠. 심지어는 영의정, 김치인, 좌의정, 이성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뒤에 가서는 독상이라고 해가지고 최재공을 혼자서 정승일을 보도록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 이런 논란 끝에 어렵사리 이제 정승의 자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최재공이 주로 정조에게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첫째, 황극을 세울 것. 근데 황극이 뭐냐면 바로 임금의 권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당론을 없앨 것. 특이한 게 당시에 그 건의문을 보면 그 상소에는 꼭 서인이든 남인이든 당론을 없애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반대파를 없애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기 당론을 갖고 있는데 좀 이제 공허한 얘기고 그 다음에 리를 밝힐 것 해놨습니다. 이 의리를 밝히라는 게 바로 딴 게 아니고 사도세자가 왜 죽었는지 이거를 명백히 하라는 거죠. 이거는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론에 대한 공격을 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라는 건데 정조로서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탐관오리를 이제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기강을 바로잡을 것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제안을 했고 이때부터 1790년에 좌의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조선 정치를 최재공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바로 이제 반대파가 뒤에 이제 실록을 편찬했는데 어쨌든 이 무렵에 최재공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은우, 즉 임금이 은혜를 베풀고 알아주는 거 이게 날로 융숭해졌고 그 사이에 또 독상, 바로 그 혼자서 재상 지내는 거 수년을 지냈으니 대체로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글을 짓는 데는 소, 차, 뭐 이거 다 이제 상소문이죠. 뛰어났고 일을 당해서는 권모술 수수기를 좋아했다. 외모는 거칠게 보였으나 속마음은 실상 비밀스럽고 기만적이었다. 그 서인들이 최재공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매번 경연에 올라서는 웃고 말하고 누구를 헐뜯거나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척도를 교묘하게 상의 뜻을 엿보았고 물러가서는 상의 총애를 빙자해 은밀히 자기의 사적인 일을 성취시키곤 하였다. 주상은 매번 그를 능란하게 부리면서 위로하여 돌보아주고 누차 널리 고용해 주었다. 최재공을 그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최재공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고도 이제 개혁적인 이조 전랑이 왜 자기 후임을 정하는 그 자대제라고 그러죠. 스스로 대체하는 자대제라든가 통공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천주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굉장히 포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서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뒤에 이제 완전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세자를 보호했다는 건 뭐 대단한 기여지만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재공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수원성 공사죠. 이런 걸 또 담당을 합니다. 정조에게 사도세자라고 하는 게 과연 공이냐 사냐라고 봤을 때 그건 사실 사입니다. 사. 공적인 영역에서 최재공이 정조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대로 보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크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조가 태자공을 아주 각별히 생각했기 때문에 태자공이 죽은 직후에 정조가 내린 글을 짧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백성을 걱정하는 한 생각뿐이었는데 이제 태자공이 별세했다는 비보를 들으니 진실로 그 사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대신은 불세출의 인물이다. 우뚝하게 기력이 있어 무슨 일을 만나면 주저없이 바로 담당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여 이때부터 영족의 인정을 받아 금전과 곡식을 총괄하고 호조조, 그러니까 이쪽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 독특하죠. 세법을 관장했으며 이 어서 임금의 그리저 이를 윤색하고 내의원에 있으면서 선왕의 억체에 정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의학에도 아마 그 태자공이 발을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참소가 여기저기서 빗발쳤으나 뛰어난 재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 극히 위험한 가운데서 그를 발탁하여 재상 지위에 올려놓았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조 12년부터 해가지고 했던 이제 바로 그런 거고, 50여 년 동안 조정에 벼슬하면서 굳게 간직한 지절은 더욱 탐복할 만한 바인데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조가 태자공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 시대는 사실 이제 조선이 이제 쇠망해가는 시대지 결코 그 르네상스 어쩌고 하는 그런 걸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정조 시대가 지금 일각에서 미화하듯 정도라면 사실은 태자공 관계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치 태종이 하륜을 16년 동안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관제개혁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이제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한 그거를 척도로 삼아서 본다면 아쉽긴 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미화할 정도로 훌륭한 업적이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조선 역사를 24명의 재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우리 역사 얘기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